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빨리. 안녕하세요, 기아입니다. 저에게 오늘 카톡 하나 갔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생각났습니다. 마리아랑 구민이랑 마트 먼저 가시죠. 어떤 일인지는 마리아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실 겁니다. 따라오세요. 마리아님 지금 급히 갈 곳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길래 자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진짜. 일단 저를 따라오시죠. 구민이 더 좋아할 겁니다. 구민아 가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희가 이 모든 일을 1시간 반 안에 모두 해내야 됩니다. 시간 촉박합니다.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저거 왜 챙기는 거예요 또? 아 그거는 좀 이따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가시죠. 컴온 컴온. 뭐 미스테리하네 지금. 우리 가자. 잠바 입어요. 사실 제 계획은 뭐냐면 이 지금 집을 보러 온대요. 1시쯤인가 그 전에 그 집에 몰래 가서 선물을 넣을 예정입니다. 깜짝 놀라겠죠? 가서 선물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빨리 알려주세요. 여기 왜 온 겁니까? 아 누군가의 선물을 사려고 하고 있어요. 누군가? 누구? 모르죠. 일단 가보시죠. 구미도 선물 하나 살까? 온 김에? 구미 뭐 산다는데요? 이걸 산다는데? 지금 구민이가 신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마트 왔거든요. 이거 달리기 하는 거다. 이거 타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운동하기. 아 진짜 아니에요 이건. 시작. 잠깐만. 아 구미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지금 뭐 고르고 있습니까? 아, 네, 저 지금 마음에 찾았죠? 저는 찾았어. 엄마 핑크 찾았죠? 아, 뭐야 롤러코스터야? 너 이거 살 거야? 네. 그래 일단 이거 잡고. 이거 좋아하는 친구? 아, 저는 지금 슬라임을 살 거거든요. 야광 슬라임. 대충 예상 가시나요? 아, 지금 선물을 다 골랐거든요. 일단 슬라임이랑 이거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나 커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보온병 이렇게 했는데 아 지금 한 명 걸 못 골라가지고. 아니요? 그 한 분이 가족 간의 화목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장기를 두면 가족 간의 화목. 아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맞아요? 장기? 좋아할 것 같아. 왜냐면 저랑 한번 이렇게 둔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가자. 국민 가자. 국민 힘들다고 여기 앉아 있어. 자기 스스로 국민 힘들어 이래요. 국민 힘들어 해봐. 요즘 힘들다고. 아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약간 감이 오긴 하는데 한번 가서 봅시다. 쟤네 좀 감이 오는데. 새로운 집으로 갈 겁니다. 그분들의 새로운 집. 새로운 집? 어딘지 아시죠? 우리 집 그쪽이긴 한데. 지금 그분들이 오시기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빨리 가야 되네 그럼. 요즘 코로나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몰래 빨리 가시죠. 자 여기입니다. 들어가시죠. 아 지금 그냥 들어가도 돼요? 아 제가 예전에 집 한번 보고 싶다니까 시간 나면 지나가는 길에 바라고 했거든요. 이거 철컹철컹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허락 받았습니다. 문이 여기 있네요 여기. 아 집이 많은데 쉽지가 않네. 일단 짐부터 좀 내리지. 몰래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누구 있는 거 아닙니까? 침이 있더라고요. 누구? 몰래 공사하는 아저씨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집처럼 한번 즐겨볼까요? 오. 여기 부엌인가 봐요. 진짜 넓은데? 와 이 체감. 공간 사려고. 이거 또 뭐야? 뭐 공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저희가 그냥 왔지만 저희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속된 새집입니다. 아 지금 뭐 단서를 하는 겁니까? 자 의지시합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가 톡갱이인 걸 알고 있다. 이거 모르고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였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의 메시지를 하나씩 몰래 숨겨놓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야. 비밀의 메시지가 아니라 대놓고 말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한 조각은 아니, 못 찾아 이거. 하나씩 떼주면서 글자를 맞췄을 때 비로소 우린 거야. 아, 너무 쪼갰잖아 이거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쪼개져 있는 건지 알지 이거. 2층 가보자 2층. 잠깐 저기 문이 떠 있는데요? 이게 뭐야? 비실도 여기 들어오고요. 아 여기 화장실이네 여기가. 아 여기 저희 집 같은 화장실 타일 한다 했거든요? 똑같죠? 아 진짜? 왜? 별로 안 예쁜데. 아니 왜 그래요? 딱이었는데. 아 잠깐만요. 왜 저는 예쁘다 생각해도 왜 그래요? 대박. 우와 이거 뭐야? 여기 장난 아니네? 여기를 구석구석 보실 거란 말이에요. 못 찾을 것 같은데. 여기다는 톡갱님 거를 주세요. 여기가 톡갱님이 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일을 한다 했거든요. 이거 일단은 톡갱님이 자주 쓴다고 했으니까 선물을 갖고 계십니다. 아 이거 분리되네 공간이 또. 우리가 여기 살면 안 돼요? 저희랑 집 바꾸자고 할까요?
와 너무 예쁘다 데크. 데크가 돌인데요? 그러니까 돌 데크가 이쁘다는 거죠. 그러면 3층 방에다가 각자의 선물 넣어주고서 여기가 토끼님과 터니님 방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드레스룸이 있거든요. 화장실도 따로 있고. 그럼 여기 빨리 한번 와주세요 빨리. 터니님이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내가 유치할 수도 있지만 다린이를 생각하면 샀는데 장기가 다린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일단 요거 여기 놔둬요. 아 무슨 요렇게 어디가 나린이 방인지 다린이 방인지 모르겠어요. 아 나린이가 구석으로 갈 수도 있어. 저는 여기가 나린이 가겠습니다. 네 저 여기 나린이 갈게요.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거 마지막 선물은 자기 거 왜 없어? 약간 이런 거 슬퍼할 수 있게 문디 예승연. 이거 못 찾는다 이거. 이거 뭐 보물찾기인데? 일단은 그러면 고민이 얘기해봐요. 고민이는 여기가 좋아요? 아니면 우리 집이 좋아요? 우리 집. 어? 우리 집. 우리 집이 좋아? 네. 아 진짜 우리 집이 더 좋아? 지금 토깽이모가 카톡을 아까 했었을 때 1시였나? 온다 그랬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우리 조용히 사라지자. 제가 잠시만 몰래카메라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돼가지고 왜 나만 집에 들어왔냐고 하는 것도 해볼게요. 지금 경찰 소리를 좀 내볼게요.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지금 뭐합니까 지금 나만 집에 들어왔어 지금 잠깐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지금? 지금 남의 집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지금? 뭐해요 진짜? 지금 고민이가 산 거는 고민이가 나중에 뜯겠대요. 고민 지금 뜯어볼 거야? 지금 뜯을래? 야. 너야 좀 더 보다가 할 거야? 네. 그래? 예, 궁금한데 이건 좀 이따 뜯어볼게요. 아니 토끼님이 전화가 왔었는데 아 일하고 있어서 못 받았어요. 저희인 거 눈치챈 거 같거든요. 막실합니까? 아 그런가? 아니 그냥 안 건가? 국민! 다들 일어나는 국민 머리 봐. 국민 이거 까줄까요? 그러면 엉덩이 춤 한번 쳐주세요. 아니 더 신나게 일어나서 일어나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어 너무 신났는데? 그래서 신나게! 고민이가 이거 저희 일하러 간 사이에 엄청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다렸는데 뜯어보려고. 같이 뜯자고 하니까 안 뜯고 참았대요. 고민 대단한데? 고민 배 통통 해봐. 오 나온다! 어 나온다 나온다! 뭐야 이거 만들기 개미죠? 근데 힘들겠는데요? 아버님 그럼 만들어볼까? 요요요요요? 그렇게 놀아? 어, 근데 이게 기차가 진짜 거기를 탄다고 신기한데요? 아, 신기한데? 따다단따 완성됐어요. 우와 지금 건전지를 이제 넣고 있거든요. 어? 어 이거 안 움직여? 당했다. 지금 고민이 지금 굉장히 표정이 어둡거든요. 아우 깜짝이야. 아주 마련님 잘못하신 거네. 고민 표정 어두워진 거 못 봤어요? 어 잠깐 됐어요. 자 진짜? 우와 우와 진짜 간다.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요. 토끼님한테 때마침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너희가 토끼님인 건 내가 알고 있다. 다 찾았어요 근데? 아니 근데 마리아가 계속 걱정하는 거야. 못 찾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진짜 일부러 보이게 조금 넣은 아니, 거예요. 아니 방을 물어봅시다. 방이 맞았는지. 방에 저희가 생각한 대로 줬거든요. 맞나요? 아 진짜 맞아요? 네, 지금 국민이가 바빠가지고 일단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선물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길이 들렸거든요. 우와! 아! 잠깐 이거 조금 멀리서부터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길어야 될 것 같아요. 머니를 알았어요. 뭐예요? 지금 보면 이 날개가 있는 게 있고 네. 아. 날개가 없는 게 있어요. 아 그렇네. 여기는 날개를 있는 걸로 놓여줘야 돼요. 어 날개가 다 없는데요? 여기 날 아니 코너만 날개가 있어요. 되게 똑똑한 척 하시더니. 아 진짜요? 왜 코너만 있어요 날개가? 그러면 이거 하나 빼고 꼽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여기 하나를 빼면 되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마리아님의 추리가 맞을지. 구매! 이제 성공할 것 같아!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가요! 가요 구매! 가요 성공할지! 띠리리리리리리리 과연 이 코스가 난 코스거든요. 와! 예! 아 이렇게 장난감도 성공을 했고 토깽님의 몰래! 아주 몰래! 아 근데 방 맞았다가 기분이 좋네.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경찰서 갈 뻔했지만 네 무사히 뭐하는 겁니까? 오 남의 집에서
다음엔 또 제가 어디가 언제 어디에 몰래 침투할지 기대해 주시죠. 그럼 안녕. 안녕. 안녕.